자, 오늘의 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마어마한 돈 때문인가요? 메이웨더와 파퀴아오 두 선수의 대결을 앞두고 여러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제일 비싼 입장권이 800만 원 조금 넘는다고 전해드린 것 같은데 1000만 네. 원짜리 표도 있어요?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마어마하죠. 만 달러짜리 약 1083만 원짜리 VIP 티켓 500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대중들은 살 수가 없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암표상이 있기 때문에 입장권 가격은 이보다 훨씬 더 뛸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오는 5월 3일 그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호텔 특설링에서 이 대결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생중계로 볼 수 있는 5만 녀석이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네. 이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역시 돈이 있어야 됩니다. 150달러, 하나로 약 16만 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야 가능하고요. 미국의 일반 가정에서 이 대결을 보려면 PPV를 통해서 경기를 유료로 구매해야 가능하고요. PPV가 뭐예요? 페이퍼뷰라고요. 아, 근데 네. 유선 방송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들은 전혀 대본에 없는 질문을 지금 듣고 계셨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 엄청난 돈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메이웨더가 착용할 마우스피스 가격이 2,7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요거는 그렇죠.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우리도 왜 이해 넣으려면 가격이 꽤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하는데. 아니, 이거 마우스피스는 고무로 만드는 건데. 그게... 아, 그래도 이와 관계된 건가 비싼가 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아니, 뭐, 아니, 틀리하는데 무슨 2,700만 원 들어요? 그래요. 임플란트도 비싸요. 아니고. 아니, 틀리는 그래도 한 150만 원, 200만 원 하면 돼요. 맞아요. 잘하시네. 해내셨어요? 아니, 틀리는 아니래도 뭐 좀 이렇게 저희 터미네이터입니다. 입 속에는. 그렇죠. 그 이 마우스피스의 가격이 2만 5천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소 보석을 좋아하는 메이웨더가 마우스피스 안에 금가루, 다이아몬드, 또 100불짜리 지폐를 넣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군요. 아, 왜 그런 걸 집어넣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개팍합니다. 그래서 비싼 거라고요? 네, 그렇죠. 아, 참네. 다이아몬드도 들어있대요. 아니, 다이아몬드. 그건 진짜 누구 맘에 따라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게 이 마우스피스가 무슨 성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그게 또 마음에 드나 봐요. 그죠? 뭐 마음에 드나 본인 취향이니까요. 그러니까 취향이니까. 아, 뭐 참 큰 희한한 사람들 다 있는데. 자, 진짜. 그나저나, 쪽집게 에디터 박철성 씨께서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 진짜 그렇게 궁금하세요? 아니, 뭐 그럼 당연하죠. 뭐 예측하는 거 재밌잖아요. 야, 파퀴아오가 메이웨더에게 7회나 8회 KO승을 한다 라고 홍수환 선수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예. 이 홍수환 한국권투위원회 회장의 예상이에요. 예. 파퀴아오의 KO승을 예상을 했습니다. 홍수환 챔프는 이 같은 예상의 근거를 심리적인 부분에서 찾아냈어요. 일단 메이웨더는 무패 전적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예상입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메이웨더는 1996년 프로 데뷔한 이후에 19년 동안 단 한 번도 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47전 47승 26KO를 기록 중입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서 진다면 메이웨더는 현역 복서 최고라는 명예, 그리고 무패 복서라는 타이틀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승리에 대한 압박감과 연승에 대한 부담감이 최대치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죠. 네. 이런 그 전승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반면에 파퀴아오는 제법 접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는 계산이 나오죠. 3년 전에 또 바닥을 쳤다가 회복세를 보이는 건 또 상당히 강점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 파퀴아오는 8체급을 석권하는 동안에 5번의 패배를 맛봤고요. 지난 2012년 6월 티모시 브래들리에게 판정패한 뒤에 같은 해 12월 후안 마누엘 마르케스 멕시코 선수에게 6회 실신 KO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퀴아오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2013년 11월 브랜던 리오스를 꺾고 지난해 티모시 브래들리와 크리스 알지에리 선수를 연파하면서 재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단히 집념이 강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전승하던 선수가 1패를 당했을 때 심리적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구나 선수로서 종착점에서 있다면 사실상 이제는 은퇴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파퀴아오와 메이웨더의 세계의 대결, 여러분들은 돈을 안 내셔도 됩니다. 5월 3일 오후 1시
SBS에서 중계를 해줍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다시 시즌 18호 골 또 팀의 8연승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네. 네, 좀 전해주시죠. 그 독일 무대에서 활약 중이죠. 손흥민 레버쿠젠 소속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기록의 도전장을 던지고 있죠. 이 한국인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 골, 또 레버쿠젠 역대 최다 연승 기록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는 25일입니다. 독일의 쾰른에서 FC 쾰른과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30라운드를 치르게 됩니다. 손흥민은 지난 19일 하노버전에서 골을 추가하지 못했죠. 후반 38분 골망을 갈랐습니다만 옵사이드 판정이 나서 그렇죠. 아쉬움을 삼켰죠. 네. 다가오는 쾰른을 상대로 분풀이에 나서겠다. 축구학근을 바짝 동여매고 있는데요. 일단 그 쾰른에는 좋은 기억이 있죠. 지난해 11월 30일 레버쿠젠과 쾰른의 분데스리가 13라운드 경기에 선발로 나서서 도움 한 개를 기록하며 5대1 대승에 기여를 했죠. 손흥민 선수 올 시즌 17골 터뜨려주고 있는데요. 네. 지난 85년, 86년 시즌에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이 레버쿠젠 유니폼을 입고 기록한 19골에 마이너스 2골 차이로 다가서 있습니다. 일단 쾰른을 상대로 골을 추가해서 레버쿠젠의 승리를 이긴다면 말 그대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겠죠. 또 같은 날 마인츠는 샬케 공사를 안방으로 불러들이죠. 일전을 펼치게 됩니다. 꾸준히 경기에 나서고 있는 구자철, 박주호 선수는 출격이 예상이 됩니다. 이 구자철은 지난 18일입니다. 프라이부르크전에서 종아리 부상을 입고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가 됐지만 부상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아우크스부르크는 함부르크에서 리그 최하위인 함부르크와 맞붙게 됩니다. 이 아우크스부르크의 홍정호 선수 최근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죠. 풀타임을 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빌트지라든가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홍정호 선수가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같은 팀의 지동원 선수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블루드래곤이죠. 이청용 선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데요. 헐시티와의 경기의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사입니다. 이청용이 출전하면 1077일 만에 프리미어리그 복귀전이 되겠고요. 기성용 선수의 스완지시티는 뉴캐슬과 격돌을 합니다. 올 시즌 7골을 뽑아낸 기성용이죠. 아시아 선수 프리미어리그 최다 골 기록을 새로 썼고요. 이어 팀 내 득점 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기성용의 공격 본능이 또 한 번 빛을 내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강정호 선수는 오늘 대타 출전이었는데요. 네네 그렇죠. 아쉽습니다. 대타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6경기 연속 출장을 이어갔지만 안타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피츠버그는 경기 중반 이후에 집중력을 과시했고 역전승을 했습니다. 전 LG 출신의 투수죠. 이 레다메스 리즈 감격적인 메이저리그 복귀승을 또 맛봤는데요. 오늘 그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5회 대타로 출전을 했고요. 하지만 3루수 땅볼에 그친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우리 한국 태극낭자들 골프 상당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리디아고가 지금 단독 선두네요. 그렇죠. 이 세계 랭킹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죠. 리디아고 올해 나이 18. 우승 사냥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레이크 머세드 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스윙잉 스커츠 LPGA 클래식 첫날 이 버디 6개를 뽑아내고 보기 1개로 틀어막았죠. 네. 5언더파 67타를 치면서 2위 그룹과 한타차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리디아고가 지금 디펜딩 챔피언이에요. 지난 2월 ISIP 한담 호주 여자 오픈에서 우승한 이후에 두 달 만에 시즌 2승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죠. 메이저 대회인 이 아나 인스퍼레이션에서 공동 51위에 그친 뒤에 휴식을 취하고 2주 만에 복귀한 리디아고 이번 대회와는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지난해 프로 데뷔 이후에 3개월 동안 우승 소식이 없다가 리디아고가 17살 생일을 맞은 이 대회 마지막 날 프로 첫 우승컵을 안았죠. 분위기 좋습니다.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고요. 금요일이죠. 오늘 또 어디 약속 장소 가시는 분들 오늘은 미사일로 구치기 들어갑니다. 미사일. 건배사가 미사일은 미치도록 사랑하고 일편단심 이런 뜻이래요. 미사일 하면 미사일. 다 같이 발사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저는 물러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015년 7월 세계대학생 스포츠축제 광주 유니버시아드와 함께한 달리는 라디오 교통방송입니다.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주 태종로가 설악을 사거리에서 터미널까지 심하게 정체된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어머니 진시몬의 노래 들으시고요. 3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5분입니다.